12승을 짓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DRX. 오늘 승리의 주역인 표식 선수 캐리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표식 선수 너무 반가워요. 드디어. 네, 승리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표식 선수 먼저 말씀해주세요. 오늘 아프리카전 2-0으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 너무 좀 아쉽게 이겨가지고 다음번에 더 완벽한 경기력으로 준비해오겠습니다. 네, 표식 선수 인터뷰는 처음이신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사실 저는 인터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좀 부담됐습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재밌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캐리어 선수도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으로 이겨서 기쁘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간당간당해서 순위표에 비해 1등 지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담원전에 비해서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폼을 다시 되찾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다시 좋은 폼을 되찾으셨는지 궁금해요, 표식 선수. 지난 경기 대비 오늘 경기력 네. 좋았습니까, 그래도? 분석 데스크 쪽에서는 이제 경기력을 좋게 봤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오늘 경기력을. 그래서 오늘 경기력 다듬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표식 선수가 이제 초반에 니달리를 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1경기 때. 그때 뭐 뺄 것 같기도 하고 잡으러 갈 것 같기도 했는데 어떤 판단으로 그런 플레이를 하셨나요? 아지르가 죽긴 했어도 제가 와드가 있고 텔레포트도 있어가지고 이제 니달리는 따고 이제 조이가 와도 아지르가 텔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본인 판단이었어요? 아니면 초비와 순간적으로 콜을 같이 한 거였어요? 일단 텔이 없다고 콜했으면 일단 니달리는 제가 죽어도 니달리는 잡겠다 일단 이 생각이긴 했는데 날아가기 전에 텔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더 과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1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표식 선수의 바론 스틸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이 장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이거 가능하다고 봤었어요. 어땠어요? 이거 그냥 바론 일단 볼게요. 어땠어요? 일단 이거 아니면은 게임 많이 힘들어지겠다 해서 일단 죽어도 먹어야 되는 바론이다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이것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감한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캐리어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아찔했을 것 같아요. 바텀 압박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가 터진 거라서. 그러면 일단 우리 어떻게든 좀 막아보자 이쪽으로 좀 선회를 한 거였나요? 일단 저랑 창현 형은 막아보자는 쪽이었는데 이제 몇 명은 또 미드 가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창현 형이랑 저랑 세게 말해서 바로 막으러 간 것 같아요. 이거 주면 답 온다 싶어서 저는. 되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결단도 갈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최고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 재미있는 게 오늘 중계 중에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도란과 표식 둘을 떼내야 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게임 내에서 한 명이 엄청 잘하면 다른 한 명이 실수가 나온다든가 다른 한 명이 실수를 하면 다른 한 명이 갑자기 엄청 잘해서 뭔가 그 균형을 맞추는 그 도표 보전의 보채를 저희가 부르거든요. 혹시 이런 거 표식 선수 알고 있나요? 뭐 의식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의식은 솔직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탑이 잘 끄면 제가 못하고 제가 잘 끄면 탑이 또 말리더라고요.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 운명인가 봐요. 그러면 캐리어 선수가 두 명에게 좀 네, 뭐 좀 더 잘해라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서 딱히 뭐 별 말은 할 말은 없고 네. 제가 요즘에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좀 맞아요. 계속 좀 엄격한 잣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1경기에서는 뽀삐를 배나셨는데 2경기는 풀어주셨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캐리어 선수? 1경기는 일단 마땅히 배낼 게 없어서 세페리 선수가 뽀삐를 좀 즐겨 하는 것 같아서 뽀삐 배냈고 2세트는 딱히 벤자리가 안 남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2경기에서 사실 1경기보다는 조금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펠리오스가 좀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캐리어 선수 얘기해 주시죠. 네. 아펠리오스가 상대팀 메인 주 화력이라서 네. 아펠리오스만 막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잘 꽂히면 그걸 잘 막으면 된다. 맞아요, 네, 뭐 맞아요. 맞는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막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캐리스타가 활약한 장면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했던 것 같은데 네. 이때도 끝까지 그냥 아필리스만 보고 있었던 거였나요? 딜러진 쪽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전멸궁에 정확하게 배달까지 와. 이 플레이 아니면 이 안타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캐리아 선수? 일단 전에 제가 조이 포킹을 맞아서 네. 좀 위험해 보였는데 이제 정세주환이랑 아지르가 빠르게 판단해서 앞에 잘 들어가줘서 저런 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상황에서도 좀 너무 냉철하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네. 그럼 사실 진짜 궁금한 게 너무 순식간에 끝나긴 했는데 2세트 마지막에 바론 판단을 통해서 게임을 끝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아펠리오스가 귀환을 하느라 약간 합류가 늦었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DRX에서는 그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론 한타를 어떤 의도로 쳤었고 뒤에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캐리아 선수. 일단 아펠리오스가 귀환한 거는 딱히 의식 안 했고 네. 이제 용 아펠리오스가 딱 용 때 풀이 딱 돌길래 용 싸움 하기 전에 그냥 바론도 저희가 딜이 빨라서 치다가 아필리오스 노플일 때 싸움 걸면은 무조건 이기겠다 생각해서 쳤던 것 같아요. 아, 그 뒤까지 보고 그냥 결단을 내렸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표식 선수에게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성장하는 정글러라는 수식어 알고 계신가요? 대강 알고는 있어요. 아, 그러면 현재 표식 선수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몇 레벨 정도라고 판단하시나요? 100레벨 만렙으로 치면 아직 한 4,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와. 앞으로 좀 보완할 점도 많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예, 4,50 앞으로도 2배 이상의 더 잘할 수 있다. 네, 성장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표식 선수 하면 사실 세레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00레벨 기준 이미 90레벨 이상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은 표리베어 표란들 세레머니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세레머니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저희 팀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트런들이 제일 재밌고 기괴했다고 네. 그게 가장 기억에 저는 일단 리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캐리어 선수는 표식 선수의 어떤 세레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트런들이 제일 계속 봐도 재밌고 오늘도 가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리어 선수가 네. 계속 경기력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세레머니에 그러니까 드디어 조금 웃어졌거든요. 네, 조금 웃어졌어요. 그럼 표식 선수 어쨌든 드디어 첫 인터뷰인데 단순히 네. 끝날 때 카메라가 아니라 인터뷰 나가면 내가 뭐 하나 보여주겠다 혹시 뭐 준비한 거 없나요? 리신이나 트런들 아무거나 하나만 보여주세요. 리신으로 할게요. 아, POG 포즈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아파. 저희가 이거 네. 그 분석 데스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될 줄이야. 캐리아 선수도 옆에서 웃으니까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DRX가 1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경기가 샌드박스전인데요.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표식 선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담원전 패배 이후 아프리카전 이겼지만 아직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샌드박스전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폼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제 경기력 훨씬 좋게 불안하지 않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캐리어 선수도 오늘 경기력 조금 아쉽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다음 경기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샌드박스가 1라운드에 저희가 좀 힘들게 이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감독님도 들어오시면서 잘해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실수하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더 준비 잘해서 샌드박스 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DRX 승리의 주역 표식 선수 캐리어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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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